아우, 선생님, 맨날 기력이 없고 피곤해요. 뭘 먹어야지 만성 피로가 회복될까요? 자, 바로 이 영양제가 아니라 어떤 영양제든지 뭐 음식이든지 챙겨 먹어야 할까 궁금하셔서 클릭하신 분들, 제발 마케팅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정말 이런 제품을 복용하고 힘이 난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만성피로 돌아오는 거 거의 확실합니다. 자, 오늘도 노년내과 클린에게 많은 분들이 만성피로가 회복되어서 오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자, 만성피로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영양제가 필요할 정도로 영양이 부족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으시지만, 다들 수면 부족이 심하고, 우울증은 치료가 되지 않고 대부분 방치되어 있고, 걷기 운동은 하신다는데, 다리에 쥐는 자꾸 잘 나고, 허벅지는 굉장히 많이 뭉쳐있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신경 쓰셔야 할 것은 수면 부족하고 정신 건강입니다. 이 만성 피로에 피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는 게 보약이다 라는 말은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는 게 불면증인 거죠. 이러한 불면증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때문에 잠이 드는 거를 어려워하시거나 중간에 깨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제 불면증 영상과 멜라토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또 밤에 소변을 보시느라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제 야간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모든 주제들을 이 영상에서 다루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시청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 환자분들의 하체 또 상체 근육을 살펴보면 근육이 정말 감소되어 있고 자세도 너무 안 좋고 구부정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보이다시피 이제 70대, 80대가 되면은 젊었을 때의 근육량의 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되고 근력 운동을 더 챙겨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께 제가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확실히 더 많이 필요로 하십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근육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은요, 근육의 회복을 조금 더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근감소증도 조금 더 예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걸까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시니어 분들도 체중 킬로그램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50kg 정도 되시는 어머님에게는 하루에 40g의 단백질이 필요로 하신대요. 그러면 이게 대충 얼마나 되는 걸까요? 소고기나 닭고기는 1인분 기준으로 한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고요. 두부는 8.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를 보면은요, 하루에도 단백질을 참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음식 형태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가 만약에 어려우시다면요, 프로틴 파우더 그러죠? 단백질 이 파우더, 흔히 젊은 애들이 운동하고 이제 먹는 파우더, 그거를 이제 한 스쿱 해가지고 우유에 같이 믹스해서 드시면은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근력 운동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전거 타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운동, 그리고 계단 오르기 운동들이 하체 단련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 잘 드시고 하체 운동 열심히 하셔서 운동도 잘 하시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웃으면서 해피하게 지내시면은요, 만성 피로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해결되고요. 영양제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저는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